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성기합창단의 지휘자 정성자입니다. 우리 시원성기합창단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초창기에 제일 처음 김신옥 권사님께서 우리 합창단을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31주년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약 20여 개의 그각 개교회에서 모이신 그런 주로 권사님, 또 사모님, 또 집사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합창단은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정기 연주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또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됐는데요. 대략 한국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연주를 했었고요. 또 카네기홀에서 찬양 대축제 때 저희가 나가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작년에는 오타와 국회의사당에 가서 또 찬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후배들 또 앞으로 2세들 계속해서 이 합창단이 이 밴쿠버 땅에서 존속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합창단은 올해도 또 역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시애틀에 내려가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연주가 있고요. 또그 다음 주에는 조찬기도회 저 가서 또 우리가 연주가 있고, 또 이제 큰 행사로 하면은 7월 1일 날 캐나다 데이에 오타와에서 초청이 돼서 그 캐나다 데이 때 가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31주년 또 연주가 또 10월 19일 날또 연주가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위에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해주셨던 것 같처럼 많은 사랑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합창단에 또 워낙 또더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정말 찬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독교인이시면은 오셔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간단한 그 소정의 그런 오디션을 통과한 후에 우리 단원으로서 이렇게 입단하시게 되겠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더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